자, 봅시다. 2-2요. 자, 우리가 지금 2-1에서 뭐 배웠어요? 주어 자체가 긴 경우를 본 거지. 2-2에서는 주어는 명사인데,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와서 주어가 길어지는 경우를 볼 거예요. 그러면은, 공간이, 민규 손 한번 쳐봐. 앞장은? 아까 필기했던 공간은? 연동이 있냐? 필기할 공간이 없는데? 위에? 위에? 2-2? 위에? 그래, 위야. 2-2. 여기 위랑, 이 위랑, 이 밑에다가 정리를, 여기다가 정리를 좀 합시다. 여기, 여기. 자, 우리가 앞에서 지금 명사 자체가 긴 경우를 본 거지. 그치? 지금은 영어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애들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은 이거예요. 제목은 형용사 구. 그리고 형용사 절. 얘들아, 주어가 뭐예요? 명사랬죠. 영어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죠. 형용사도 그냥 예를 들면 a girl, 소녀, 그지? pretty girl, 예쁜 소녀. 형용사 하나만 왔을 땐 쉬워 안 쉬워? 졸라 쉬워요. 근데 형용사 역할을 하는 덩어리들이 와서 명사를 꾸며줘서 명사를 길게 만들어요. 그런 애들을 우리는 다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사전적 의미는 아까랑 똑같아.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덩어리를 형용사 구와 절이라고 부르는 거고, 동사를 포함하고 있으면 형용사 절인 거고요. 동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형용사 구인 거예요. 자, 근데 형용사 절은 영어에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뭐가 있냐? 관계사절이 형용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가 관계사절이 선행사를 꾸민다라고 배우잖아. 선행사가 명사잖아. 그래서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인 거예요. 끝이에요. 끝. 그러면 형용사 구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일반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형용사가 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올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형용사 구가 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to, v가 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 세 번째는요, ing라는 현재 분사가 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 네 번째는 ed 모양의. 근데 얘들아, ed는 우리가 과거 동사 알고 있죠? 근데 과거 분사도 있어요. 동사는 말 그대로 동사인 거고, 분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죠.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방법은요,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와야 되잖아? 근데 분사가 되면은 목적어가 오지 않아요. 분사는 뒤에 전치사나 부사가 와요. 그러면은 뭐 하는 거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이름은 과거 분사죠. 그러면 형용사는 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용사 뜻 니은 붙여주면 되죠. 예쁜, 귀여운, 멋진, 유용한, 쓸데없는. 죄다 뭐 해? 받침 니은 들어가죠? 이게 형용사 해석하는 방법이고, 명사 뒤에 to be가 오면 얘는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하는 혹은 뭐뭐 할이라고 해석이 되는 게 to be의 거식이고요. 현재 분사는요, 현재 분사는 얘도 똑같이 뭐뭐 하는이에요. 자, 그리고 과거 분사는 뭐뭐 된 혹은 뭐뭐 당 한이라고 해석하면은 이게 ed 모양의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이게 형용사고 영어의 다야. 끝이야, 끝. 자, 그리고 형용사 절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관계사절이 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사 다 써볼까요? that, which, who. 여기까지 됐지? 이거 뭐야? 관계 대명사잖아.
근데 또뭐 있어? 관계 부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사절 안에는 얘들아, 관계 대명사절도 있고 관계 부사절도 있는 거예요. 관계 부사는 뭐 있어요? When, Where, Why, How. 이게 뭐예요? 관계 부사죠. 문법적으로 차이는 뭐냐면, 관계 대명사 뒤에는 뭐 써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불완전한 문장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관계 부사 뒤에는 어떤 문장 써야 돼요? 완전한 문장을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오는 형용사절 다예요. 형용사구와 형용사절 다. 이 모양만 외워놓으면은 솔직하게 주어를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형용사니까 앞에 뭘 꾸며주는 거야?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모양만 외워놓으면 사실 주어 찾는 게 쉬워, 어려워? 쉬운 거야. 근데 이게 수학으로 따지면 공식이에요. 공식만 알고 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다 적었어요? 연동이도? 적어야 돼? 적으세요. 자, 이제 우리 책에 있는 내용 한번 봅시다. 주어의 의미 범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어의 의미 범위란 얘기는 뭐냐면, 주어가 있고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 도대체 어디까지냐라는 말을 주어의 의미 범위라고 써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요. 주부가 뭐냐면 주어부가. 주어가. 명사 수식어. 명사고 명사절의 구조일 때.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제? 대부분 복잡하고 길어지게 된다. 일단 수식어구를 제외하고 주부의 핵심이 되는 주어와 술부의 핵심이 되는 동사를 우선적으로 파악한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주부의 핵심이 되는, 주어는 아까 명사를 했죠. 근데 명사를 꾸며주는 긴 덩어리가 오고 동사가 올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부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예요. 술부는요, 술부가 동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술어. 동사 우선적으로 파악한다. 동사 앞을 끊어서 앞은 주부, 주어부는 은느니가, 술부는 뭐뭐 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제 이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말 되게 어렵게 썼지만 수식어구를 잘 걸러내고 동사를 찾으면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럼 잘 봐요. 주어는 뭐다? 명사랬죠. 그렇죠? 문장 맨 앞에 오는 명사는 뭐예요? 무조건 주어인 거예요. 일단 some books 해갖고 문장 맨 앞에 뭐가 왔어? 명사가 왔지. 그럼 얘 무조건 주어인 거야. 여기는 이제 괄호 열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서 괄호를 닫는 거예요? 동사 앞까지 가서 괄호를 닫는 거예요. 동사야, 어딨니? 동사, 야, ing 동사야, 아니에요? 아니죠? 동사 찾아가는 거야. were이라는 동사가 있죠? 여기까지가 뭐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주부에 해당한다는 내용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아까 형용사구 얘기를 했잖아. useful은 유용한이라는 형용사인 거예요. 얘는 주어가 오고 그냥 형용사가 온 거고, 형용사만 온게 아니라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여기도 똑같이 명사 ing죠. 아까 써준 거랑 똑같죠? 명사 ing 뭐 하는 거랬어? 꾸미는 거랬지. 그럼 주어부도 칼질을 하면 여기다 한번더 잘라주면 더 정확한 거지. 그럼 해석해보면, 책들, 유용한 학생들에게. 여기까지 됐지? 이것도 뭐 하는 거다? 꾸며주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떤 학생들이냐면, 이렇게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준비하다라고 해야 돼? 준비하는이라고 해야 돼? 준비하는. 경쟁적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책들, 은, 동사 확인해서 여기다가 은느니가 붙이는 거야, 이제. 동사 확인하고 은느니가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 꼬이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데나 은느니가 을을 뭐뭐 하다를 붙여대니까 해석이 꼬여요. 그러니까 은느니가 을을 이런 애들을 어려운 말로 조사라고 부르잖아. 조사를 아무데나 붙이지 마요. 항상 동사 앞에서만 은느니가 붙여주기만 해도 좋아져. 알겠지? 책들은 구비되었다. 프로컬. 준비하다, 구비하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구비되었다. 학교 도서관에. 이렇게 하면 되죠. 됐어요? 오케이? 연도에 오케이? 자, 다음. 자, 잘 봐요. 주어 파악하는 거 연습하고 있어요. 자, 주어는 뭐다? 문장 맨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friendship. 우정. 우정. 문장 맨 앞에 뭐가 왔어? 명사가 왔지. 그럼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야? 주어에 해당하는 거죠. 게다가 아까 봐봐요.
과거 분사랑 과거 동사랑 구분하는 방법. 위에 필기한 거 봐봐. 과거 분사 뒤에는 뭐가 온다 그랬어? 전치사나 부사가 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 founded는 동사일까요? 분사일까요? 뒤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뭐에 해당하는 거야? 분사에 해당하는 거죠. 어디까지 가서 괄호 닫아야 돼? 동사 앞까지 가서 괄호 닫아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단어 공부 하나만 하면요. find, found. found는 뭐예요? 이게 찾다죠. 이게 찾다고요. 자, found. 우리 책에는 지금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found, di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founded 이렇게 변화형이. 이게 설립하다,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설립하다. 자, 그러면 아까 과거분사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지? 뭐뭐 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사업에 설립된 우정은 이거야. 여기까지 됐죠? 사업에 설립된 우정은 더 좋다. 뭐보다? 사업보다. 그럼 여기도 괄호 열어야죠. 야, 민규야, 그럼 쓸 때도 내가 지금 46번 사이에 구겨놓고 있잖아. 너도 이 사이에다 구겨놔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복습할 때, 아, 이 내용이 여기 있어서 여기다 했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 네가 그 밑에다 써놓잖아? 그러면은, 어씨, 뭐지? 이거 왜 써놨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항상 필기할 때도 내가 지금 여기다 구겨놨는 이유가 있어. 나 여기다 다 구겨넣을 거야, 지금. 너네도 여기다 구겨넣으세요. 자동거 맞아 할게요. 사업에 설립된 우정은 더 좋다. 뭐보다? 사업보다. 네, 얘는 또 동사예요, 분사예요. 분사적으로 설립된, 어디에? 우정에 설립된 사업보다 더 좋다. 말 어렵죠, 또?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하라고, 이제. 사업에 설립된 우정이 우정에 설립된 사업보다 좋다. 그럼 사업하다 만난 사람이 더 좋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는? 반대로? 친구랑 사업하지 마라. 이 얘기지? 여기다가 또 써놓은 거예요. 바로 치고. 친구랑 사업하지 마라. 이렇게 써놔야지. 그래야 너네가 복습하고 나서,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요. 연동화 써야지. 친구랑 사업하지 마라. 그러니까 친구랑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야, 지금. 주제, 이런 것만 바로바로 캐치해도 주제 유지 제목 찾기 해도, 아, 개족밥인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요. 사람들, 후, 괄호 열어야지. 아까 이거 꾸며주는 말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하면 편하겠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종 서두르는 사람들. 근데, 허, 이메이진이라는 동사가 왔죠? 여기서 닫아야죠, 그럼? 그치? 그러면은 이게 주어인 거지. 서두르는 사람들은 상상합니다. 이렇게 가야죠. 상상합니다. 그들이 에너제틱, 활기차다고 상상합니다. 자, 아까 콤마 위치해서 어떻게 했죠?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했죠? 콤마 웬도 해석하는 방법이. 그리고 그때 이렇게 하면 또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그때. 그리고 그때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they are simply inefficient. 그들은 단순히 비효율적이다. 그럼 이 문장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직관적으로 생각해 봐. 서두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활기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비효율적이다. 그럼 뭐 하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반대로 천천히 해라.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제. 연대도 알겠어요? 오케이. 다음. 자, just like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store가 편의점이에요. 편의점처럼 앱들과 웹사이트. that 괄호 열어야지. 어떤 웹사이트냐면, 자, 머릿속에 이 생각해야 돼. that은 관계사 절이니까 동사가 나오고 두 번째 동사 진짜다. specialize는 누구 거야? that 거야. 두 번째까지 가는 거야. 여기까지죠? 2절, 여기까지죠? 그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꾸며준 거죠? 그럼 이제, 그러면 이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외워놔도 이런 문법 문제 진짜 쉬워지는 거야, 이제. 이즈냐, 아리냐. 주어가 뭐예요? apps or 웹사이트잖아? s 붙었으니까 뭐가 답이에요? r이 답이죠? 이렇게만 해도 엄청 쉬운 거예요. 연동이 됐어요? 자,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편리함을 specialize가 단어 공부 하나만 합시다. 자, special이죠. special이 무슨 뜻이에요? 특별한이죠. 근데 여기다 뭐 붙였어요?
IGE 붙였죠? 이거는 make의 뜻이에요, 전미사가. 그래서 뭐뭐 화하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러면은 스페셜은 특별한이잖아. 특별화하다 이거야. 다른 예는 뭐가 있냐면 제너럴이 뭐예요? 일반적인이죠. 제너럴라이즈 그러면은 일반화하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전미사만 알아놔도 우리가 외울 단어가 확 줄어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다시 편리함을 특별화하고 있는 앱과 웹사이트들이 더 인기가 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다음. 자, 금방 배웠던 거예요. 자, ing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이건 무슨 주어? 동명사구 주어. 어디까지 읽어가? 동사가 나올 때까지 읽어가야 되는 거지? 근데 찾아놓고 시작하면은 두번 읽는 게 돼. 그럼 처음부터 읽어가는 거야, 그냥. 헌신하는 것. 근데 내가 아까 해석할 때 은는이가 붙이지 말랬어요. 동사가 확인되면 은는이가 붙이는 거야. 헌신하는 것, 몇몇 조금의 여가 시간을. 그러니까 some fraction of를 그냥 조금의 이렇게 외우면 돼요. 조금의. 조금의 여가 시간을 헌신하는 것은, 아니, 아직 은는이가 붙이지 마요. 헌신하는 것. 계속적 교육에 조금의 여가 시간을 헌신하는 것은. 됐지? 것은. could do much.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안다. 올리는 것을. 수준을. 문명의. 그러면 이 문장 보고서 하고 싶은 얘기가 도대체 뭐예요? 공부할 때뭐 하란 얘기예요? 쉬어라 이거예요. 공부할 때 쉬는 시간 가져라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봐봐. 계속적 교육에 여가 시간을 헌신하는 것, 여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 이거잖아. 그게 뭐란 얘기예요? 문명의 수준을 올리는 것을 한다. 무슨 말이야? 좋다란 얘기지. 그럼 뭐 하란 얘기야? 공부할 때 쉬어가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쉬는 시간. 알겠지? 오케이? 다음. 아까 복합관계대명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의문사 뜻 뭐뭐든지 이렇게 한댔죠? 후회벌 누가 삐리리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봐요. 갑니다. 누가 장치를 가졌든지 여기까지 됐지? 근데 문장에 동사 나왔어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지? 됐거를 열고 대시 왔으니까 머릿속에 무슨 생각해야 돼? 됐도 동사를 갖고 있고 두 번째 나오는 동사가 진짜구나라고 생각해야죠? 이즈는 누구 거예요? 됐거죠? 진짜 동사 두 번째 나온 거 여기 있네? 그럼 이렇게 꾸며주는 거네요? 그럼 다시 누가 장치를 가졌든지 어떤 장치냐면 일으키는 방해를 일으키는 장치를 누가 가졌든지 침묵해야 한다. 그것을 즉시. 그럼 방해하는 거 조용히 해라. 그럼 핸드폰 진동으로 바꿔라. 무음으로 바꿔라. 딴짓하지 마라.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전체 내용을 확인만 하는 곳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 써 있네요. 자, 우리가 동사 파악에 주의해야 하는 경우 이렇게 써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1번. 주어를 수식하는 과거 분사를 동사로 착각하는 경우. 자, 과거 동사랑 과거 분사랑 생겨먹은 게 똑같다고. ED라고. 근데 과거 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목적어가 와야 된다고. 근데 과거 분사 뒤에는 뭐가 온다고? 전치사나 부사가 온다고요. 그러면 그걸 뭘로 보는 거예요? 과거 분사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예문만 봐보면, 여기 있네. suffered. 봐봐. ED. 과거 동사죠? 근데 뒤에 뭐 있어요? 전치사 있죠? 뭐 하는 거예요? 과거 분사죠, 이제. 연동이 돼요? 다음. 주부를 이루는 어구 중 하나를 동사로 착각하는 경우.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주부를 이루는 어구라는 얘기는 아까 주어부가 길잖아? 근데 이 안에 어구를 하나의 동사로 착각하는 건 주어부 중에 형용사 절이 온 거예요. 절은 동사를 가질 수 있다고 했죠? 그럼 그건 진짜 동사가 아니죠? 그래서 예문 법은 봐봐요. Giving people the latitude and flexibility to use their judgment and apply their talents rapidly progress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착각할 수 있을까? apply가 문장의 동사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앞에 and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use랑 apply랑 병렬인 거고 문장의 진짜 동사는 progress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내가 써주었던 형용사구, 형용사절, 일단 형태부터 외우세요. 그래야 일단은 이론은 알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건 연습을 해야지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명사로 잘수 있는 단어라서 미처 동사로 판단하지 못한 경우. 보면요. 이거 연습합니다. Most people 주어죠? Who 왔으니까 몇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진짜지? 그지? Who는 동사가 될 수 있잖아. Are은 누구 거야? Who 거지? 그럼 이번에 나오는 동사 진짜 동사죠? 갑니다. 익스피리언스가 동사네요? 선생님, 인크리즈는 동사 아닌가요? 얘는 아니죠. 왜요? 앞에 뭐가 있어요? 어가 있죠. 어는 언제 써요? 명사 앞에 쓰는 거예요. 어 인크리즈예요. 증가요, 증가. 그럼 뭐가 동사예요? 익스피리언스, 경험하다죠. 실제로 우리가 익스피리언스를 경험이라는 명사로만 잘 외운다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명사 뜻이라고 외워놨지만 동사 자리에 있잖아? 그럼 하다라고만 넣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그냥 내용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예문을 많이 보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오케이? 넘어갈까요? 자, 다음요. 2-3. 주어 자리에 it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여기다 쓸까요? 위에다 쓸까요? 위에 공간 있네요. 위에다 쓸게요. 일단은 책의 내용만 좀 보고요. 자, it은요, 대명사 있죠? 그것. What is it? 이게 뭘까요? 이거지? 그럼 대명사죠? 그죠? 대명사는 다 아는 내용이고, 가조는 뭐예요? 자, 이거 많이 나와요. 일단은 공식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가주어, 진주어, 공식 불러봐. 그러면 쫙쫙 나와야 돼. 그래. 근데 it만 나오잖아. 그 다음 뭐 나오는데? 에이씨, 죽어, 임마. 자. 이건 짝짝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자, 가, 주어, 난 이렇게 해요. 가진 공식. 가주어, 진주어 공식이란 얘기예요. 가진 공식은요, it, 동사, 형용사, 명사구, 명사절. 이게 가진 공식이에요. 이게 근데 되게 쉬워요. 자, 우리가 지금 2-1에서 뭐 배우고 있어요? 주어 자체가 긴 거 배웠죠. 그러니까 명사 자체가 긴 걸 배웠잖아. 근데 영어라는 언어는 중요 정보를 길게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핵심이 놓쳐지잖아. 그러면 걔네를 뒤로 보내버린단 말이야. 그럼 주어가 아까 배웠던 명사구나 명사절이 주어자리에 나타나면 주어가 졸라 길까 안 길까? 졸라 길어지겠지. 그래서 그 자리에 뭘 쓰는 거야? it을 쓰는 거고 진짜 주어를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주어 진주어인 거예요. 근데 가주어 진주어 공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서술형을 엄청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그런 거 없다 알아놓으면 되는 거고 해석도 그냥 앞에서부터 읽으면 돼. 그것은 뭐뭐하다. 아까 명사구 to be 하는 것, 동명사 하는 것. 그것은 뭐뭐하다 하는 것이 하면 되죠. 명사절 that, if, whether 있었죠? 그것은 뭐뭐하다, 뭐뭐하는 것이. 그것은 뭐뭐하다, 그것이 할지 안 할지가 뭐뭐하다. 약간 됐죠? 왓절 는 것한 됐죠? 그것은 뭐뭐하다, 뭐뭐하는 것이. 똑같죠? 그것은 뭐뭐하다, 누가 삐리리 의문사 to V 하든지 뭐뭐하다.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아까 배웠던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 있잖아. 주어, 명사잖아. 그럼 명사 역할하는 덩어리 다 배운 거야. 그걸 외워놓으면 되는 거고. 목적어 명사잖아. 아까 배운 거다 배우면 다 되는 거야, 그냥. 다 되는 거야, 그냥. 끝이에요, 끝. 됐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봐봅시다. 강조 구문은 이따가 뒤에서 14단원 가서 배울게요.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요. 자, 그래서 51번도 그냥 앞서 차근차근 읽으면 간단합니다. 읽어볼게요. Negative advertising. 부정적 광고는. 근데 아까 여기 왜 걸쳐 있는 거야? 이는 뭐예요? 전치사죠? 전치사 앞에 꾸미는 걸 했죠? 부정적 광고. 정치 캠페인에서는. 동사니까 은느니가 이제 붙여야지. 광고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 그리고 이 콜론 있죠? 콜론. 콜론도 해석하는 방법이 있죠? 다시 말해서요. 콜론.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그냥 쭉쭉 읽는 거야. 봐봐. 그것은 만든다, 인상을. 여기까지 됐지? That. 명사 뒤에 대해서 뭐 하는 거다? 꾸며주는 거다라고 했죠? 어떤 인상이냐면 이렇게 어떤 인상이냐면 모든 정치인들이 부패했다, 혹은 무능하다, 라는 인상을 만든다. 혹은 둘 다라는 인상을 만듭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문장 보고서 우리가 느끼는 생각 없어요? 자, 우리 사고력을 또 길러봅시다. 정치 캠페인의 부정적 광고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 정도만 이해해도 되고요. 좀더 생각을 늘려가려면 그런 거 보고 곧이곧대로 믿지 말자. 이 정도까지도 늘려갈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연도기도 오케이? 자, 다음이요. 자, 이것도 그냥 차근차근 읽습니다. 봐요. 그것은 어렵다. 아까 2V 하는 것이랬지? 근데 2V 별이네. 별을 하는 것이 어렵다. 뭔가를 하는 것이 어렵다. 창의적 인. 여기 일단 자르고. 왜? 문장 하나 끝났잖아, 지금. 뭐할 때? 얘는 떼요, 이제. 언제 삐리 하든지가 아니에요. 자, 봐요. 아까 우리가 지금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 있잖아. 얘 명사고 동사고 명사잖아, 얘들아. 그치? 네. 근데 when이 의문사절이라고 아까 배웠죠? 의문사 to V 할지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저 여기 when은 얘들아 명사 자리예요, 아니에요? 명사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문사 to V 할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부사로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럼 해보면 그건 어렵다. 창의적인 뭔가를 하는 것이 너가 배고플 때. 혹은 shaking from cold, 추위로부터 떨릴 때. 네, 여기까지 됐죠. 왜냐하면 모든 너의 에너지 가. 동사 왔으니까 가, 은는이 가. 가, 집중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getting, 아까 get. 자, 이것도 합시다. 오니, 오니. 자, 우리 on 이런 애들을 뭐라 배워요? 전치사라고 배우죠? 자, 우리 전치사 뒤에 뭐 와야 된다고 배워요? 명사나 동명사 와야 된다고 배우잖아. 그치? 얘는 지금 봐봐. getting 얘는 뭐예요, 그럼? 동명사겠죠. 동명사. 하는 것이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 하는 것. 근데 이거 봐봐요. 이거 지금 조금 어려운 얘기 할 거예요. 아까 동명사가 어려운 말로 뭐라 불렀죠? 준동사라고 불렀죠, 준동사. 그럼 얘는 ing도 동사와 비슷하기 때문에 별이라는 목적을 갖는 댔죠. 여기는 누구 자리야? 명사 자리인 거지. 근데 여기 책 보니까 왓절 뭐예요? 명사절이죠. 그럼 이 자리에도 명사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다그 모양이야. 다그 모양이니까 해석도 그렇게 하면 돼요. 왓절 아까 는것 이렇게 한다며? 그럼 여기 정확하게 해볼게요. Getting what you lack 이 부분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얻는 것, 얻는 것이지. 너가 부족하다지. What이 있지, 는 것이지. 너가 부족한 것을 얻는 것.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거지. 자, 그러면 이 문장 해석을 여기 because부터 다시 해볼게요. 왜냐하면 모든 너의 에너지가 집중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얻는 것에. 너가 부족한 것을. 것을. 왜? 별절이니까. 것을. 이해됐어요? 연두 오케이? 다음. 자, absurd는요, 어처구니없는, 터무니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터무니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터무니없습니다. 무엇이 터무니가 없냐면 사람 이 집에 자 룰이 룰룰룰룰 룰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규칙이죠, 규칙. 규칙 말고 그럼 여기 지금 동사 자리잖아. 그지?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지배하다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아까 동사 자리에 있으면은 동사 뜻을 만들라 그랬잖아. 규칙화하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럼. 의미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다시 해볼게요. 그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규칙화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처구니가 없다. 누구냐면 이렇게 하면 되죠. 누구냐면 그 스스로를 규칙화할 수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규칙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어처구니가 없다. 그럼 너나 잘해라 이 얘기잖아. 근데 이제 정확하게 룰은 지배하다 그랬죠. 그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스스로도 지배할 수 없는 너나 똑바로 해라라는 얘기는 똑같죠. 이해됐어요? 다음. 자, 그러한 마음을 블루가 때리다요. 때리는
장면을 가지고 마음을 때리는 장면 무슨 말일까요? 신기함도 될 수도 있고 감동스러운 것도 될 수도 있고 뭔가 충격적인 게될 수도 있겠죠. 그럼 마음을 때리는 장면을 가지고 어디가 뭐가 몰라요 나도 그냥 직역을 하면 사전 찾아도 이게 마인드 블로잉이라고 찾으면은 아찔한 이런 거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그건 문맥에 따라 다른 거예요. 뒤에 어떤 내용이 오냐에 따라서. 그것은 no wonder. 궁금하지 않다. 자, 이거는 하나의 단어로 외우세요. It is no wonder. 당연하다로 외우세요. 자, 그러한 마음을 때리는 장면을 가지고 그것은 당연하다. 자, 봐요. Why? 의문사 절입니다. 어떻게 내 의문사 또 부여할지 이렇게 하겠죠? 왜이 3D 영화가 그러한 성공을 가졌는지는 당연하다. 다시요. 그러한 마음을 때리는 장면을 가지고 그것은 당연하다. 왜 이러한 3D 영화가 그러한 성공을 가졌는지. 무슨 말일까요? 그 얘기예요. 그냥 뭐 영상미 쩔었다라는 얘기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됐어요, 연동해? 네, 다음. 자, 얘도 55번 단어로 외웁시다. It is no use. 얘는 단어예요. ing. V 해도 소용없다. 부의 해도 소용없다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It is no use wishing. 희망해도 소용없다. 그렇지? 불가능한 것들을. 자, 이거 하나 볼까요? 자, 아까 얘들아, 자, 더랑 어랑 언 뒤에는 뭐 써야 돼요? 무조건 명사예요, 얘들아. 무조건 명사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더 임파서블 썼죠. 임파서블은 뭐예요? 불가능한이라는 형용사죠. 불가능 이 한이란 형용사예요. 우리가 알아놔야 될 거는 더 플러스 형용사는 자, 뭐뭐한 것들 혹은 뭐뭐한 사람들 이렇게 뜻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더 impossible 그러면은 불가능한 것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불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이 되는 거고요. 어떤가요? 아니, 단수지에 S가 없잖아. 근데 그냥 불가능한 것들이라고 처리를 한다고. 자, 다음이요. We had fine weather. 우리는 좋은 날씨를 가졌다. 하지만 before long it, 자, before long it, before long, 얼마 되지 않아. 곧, 곧이란 단어, 곧, soon. 자, 곧 그것이 clouded over, 구름으로 뒤덮였다. 오케이? 다음, has it happened? 그것이 발생했니? 의문문이죠? 그것이 발생했니? That 무엇이 발생했냐면, two heavenly body, 두 개의 하늘의 몸이, 자, 일단 직역합니다. 두 개의 하늘의 몸이 콜리드가 충돌하다요. 충돌하는 것이 발생했니? 우주에서? 어떤 알려진 은하계에서 최근 역사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두 개의 몸이 충돌하다? 자, 우주에 두 개의 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행성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바디는요, 얘들아, 몸이 아니라 천체라는 뜻이 있어요. 천체. 여긴 천체예요, 천체. 너가 천체 써놓고. 자, 그것이 발생했니? 두 개의 하늘의 천체가 우주에서 충돌하는 것이 발생했니? 아까 that 주어 동사 목적어 는것 이렇게 한 됐죠? 자, 어떤 콜리드 원형은 항상 단어 정리할 때 원형 정리하는 거예요. 콜리드 이게 원형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이세 이해 뭐 이런 건안 봐도 될것 같아요. 다음 장면. 자, 숙제하는 법 알려줄게요. 일단 첫 번째요. 첫 번째는 책을 핍니다.
그리고 책을 펴고서 일단 눈으로 훑어요.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훑어요. 눈을 훑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연습장에 정리를 합니다. 연습장에 먼저 정리를 하고 걔를 외워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는 다 되진 않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설명했던 개념들 있죠? 개념들을 외워야 되겠지?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제발. 지금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배우는 게 학습 목표라면 정확하게 해석하는 걸 연습을 하는 거야. 그리고 책에는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프린트도 줄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갖고 복습을 먼저 하고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하고 프린트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해석할 때는 쓸까? 쓰지 말까? 잘쓸 시간에 몇번더 보는 걸날더 좋아해. 그리고 유튜브를 켜놓고요. 너가 먼저 해석해보고요. 유튜브 보고 설명, 어차피 설명하면서 해석 다시 하잖아. 그럼 그거 보면서 내가 해석한 게 맞나 틀리나 확인하고, 스페이스 눌러 정지하고, 다시 해석하고, 스페이스 해서 다시 재생하고, 확인하고, 정지, 재생, 확인, 정지, 재생. 그러면 실제로 내가 앞에 것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2-3까지 하는데 한 50분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은 앞에 설명했던 내용들은 스킵해도 되는 거잖아. 어차피 외운 거니까. 아니면 이해를 못했으면 다시 한번 봐도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한번 정도만 하면은 내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끔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프린트물을 가지고 이게 너무 익숙해서 짜증날 정도로 문장 구조가 짜증날 정도로 봐오면 돼요. 그럼 못해도 5번 정도 보면 돼요. 야, 얘는 모의고사 문제로 따지면 지금 개념 설명을 많이 해서 그러지. 이거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모의고사 문제 세 문제밖에 안 돼요, 지금. 10번씩 봐요. 세 문제를 무슨 5번만 봐. 10번 봐요, 10번. 그리고 얘는, 정리형 어떻게 하세요? 아니, 뭐, 어떤 거야? 아니, 아니요. 제 프린트는 뭐냐면 영어 문장만 있어요. 그 밑에 한글 해석 쓰기 있고. 근데 한글 해석 쓰기는 안쓸 거란 얘기고. 그리고 영작하는 프린트 줄 거예요. 그건 단어가 다 주어져. 하지만, 못 해. 그게 되려면 10번은 봐야 돼요. 그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얘는요, 어차피 이 책에서 내가 문법적인 내용을 다 설명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어디, 어느 부분 해오세요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자, 유니들이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예요. 근데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인데, 우리가 지금 주어 자리 다 배웠죠, 지금.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사실 주어 걸러내고 동사 단수냐 복수냐 찾는 거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얘는 일단 어느 정도 나가면 숙제로 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좀 이게 설명할 내용이 좀 적어지면 진도 더 빨라질 거야. 그러면 빨리빨리 끝내고 이것도 같이 보는 방향으로 갈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럼 숙제는 노트 하나 준비해서 단어 정리할 노트 하나 정리해서 단어 정리하고요. 민규 개인적으로 외우는 거 있으면 날마다 보고요. 연대도 날마다 보고요. 그리고 해석 쓰는 건안할 건데, 영어 문장 있는 프린트 보고서 실제로 해석 연습해보고, 그리고 영작하는 거 해오고. 영작하는 거 하려면 서술형 그렇게밖에 연습 못 해요. 그거 해야지 할수 있어요. 됐죠? 오케이.